남주입니다. 네,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먹어요 해서 저 혼자 이렇게 왔는데요. 멤버들이 없어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일단 오늘의 먹방 요정은 바로 저 에이핑크의 남주고요. 이곳에는 지난번에 폭발적인 현장이었죠. 에이핑크 멤버들과 덤더럼 때다 같이 왔었는데 그때 9주년 파티도 하고 뭐 떡볶이 립 광고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또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기운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제가 댓글을 많이 많이 볼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고요. 일단 이곳은 남주 새끼가 아니고요. 같이 먹어요입니다. 같이 새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실 메뉴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아직 배달이 안 됐거나 준비가 덜된 판다분들을 위해서 먼저 같이 먹어요의 규칙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동안 준비를 해 주세요. 네. 배부름이 행복이고 재산이다. 같이 먹어요 시즌 2. 하나. 먹고 싶은 메뉴를 먹을 수 있는 만큼 주문한다. 둘, 먹방 빙고 먹고를 완성하며 맛있게 먹는다. 셋, 더 먹고 싶다면 당장 쿠키 셰프님 더 주세요를 외친다. 넷, 행복하게 오늘의 메뉴를 완밥하면 방송 종료. 주의, 메뉴를 남기면 환경 부담금 노, 환경 부담 벌칙이 있습니다. 우! 네, 오늘도 어김없이 완밥을 하면 방송 종료고요. 남기면 벌칙이 있습니다. 네, 멤버들이랑 왔을 때 완밥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완밥에 성공하고 싶은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위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사실 뭐 피자 한 판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음식도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완밥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메뉴를 주문해 볼게요. 아, 쿠키 셰프님, 메뉴 주세요. 와, 버드가 왔어요, 여러분. 바로 이 버즈처럼 거부할 수 없는 절대 강자 두 메뉴, 피치 세트입니다. 와. 네, 피자와 치킨이에요. 피치 세트라고 하는데요. 함께하면 더 막강한 시너지를 내는 메뉴들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 피치 세트를 완밥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피자와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여기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피치 메뉴는요. 피자 알볼로, 그 유명한 8가지 피자. 광고 아니고요. 네, PPL 아닙니다. 정말 오로지 저희가 시킨 알볼로 피자인데요. 신기하게도 진짜 제가 이 피자를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활동 끝나면 내가 꼭 먹으리라 다짐을 했었는데 이걸 드디어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버드, 이 치킨은요. 바로 말해도 되죠? 프라닭. 네, 바로 명품 닭이죠. 그 치킨에 후라이드 반, 이거 뭐지? 고추 알리오인가? 블랙 알리오. 블랙 알리오 반이고요. 이거 제가 프라닭을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프라닭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먹을게요. 아니, 먹을게요가 아니라 댓글 죄송해요. 댓글 읽을게요. 네. 제 배가 많이 고파요, 지금. 네. 그리고 판다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뿌링뿌링, 허니콤보 좋아해요. 아, 언니 피자는 고르곤졸라에 꿀 찍어 먹어야죠. 아, 여기 꿀 없나요? 네, 꿀 찍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달콤한 고구마 무스, 캬. 아우, 배고프다. 자, 프라닭이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댓글에 이거 다 먹으면 푸드파이터지. 너무 많다. 맞아요. 이거를 다 먹기는 조금 제가 봐도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위가 작아가지고. 아, 스노잉 치킨도 좋아하시군요. 저는 그냥 치킨이면 다 좋아요. 피자도 다 좋아하고요. 언니 댓글은 먹으면 안 돼요. 죄송해요. 진짜 댓글은 먹으면 안 되지. 그거 예의가 없는 거지. 댓글은 읽겠습니다. 이걸 먹고요.
자, 일단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 조금 더듬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녁을 먹을 건데, 이제 먹방 시작하는 첫 관문이 있죠, 여러분. 첫 숟갈씩이 진행되겠습니다. 먹는다. 맛을 느낀다. 표현한다. 그걸로 충분한 먹방의 시작. 첫 숟갈씩. 첫한 입을 준비해서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얼른 한입 준비하세요. 자, 아, 이거, 어떡해, 어떡해, 이거 어떡해. 나는 일단 피자, 어떡하지? 장갑을 끼고 먹어야겠다. 이거는 예의상 장갑을 끼고 첫 숟갈 피자로 한입 먹어볼게요. 일단 피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할라피뇨. 와우. 자, 준비됐었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먹어요. 와. 할라피뇨 피자. 일단 제가 이거 지금 빨리 먹고 싶은데 이걸 지금 다 먹을 순 없고요. 너무 맛있네요. 일단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 먹을 건데요. 일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냥 먹을게요. 아, 이거 어떻게 너무 맛있잖아. 진짜 오버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 우와. 여기 콜라 있어요. 와인 아니고 콜라고요. 댓글이 밥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지네. 표정이 진실의 표정이다. 언니 피치 세트엔 히비스커스 레모네이드가 딱인데 어딨어요? 어딨어요? 피치 세트엔 콜라가 딱이죠. 무슨 소리예요? 그 다음에 맛있어서 목소리 떨려. 활동하느라 다이어트해서 잘못 먹었나 봐. 잘 먹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매번 먹을 때 정말 며칠 동안 못 먹었던 사람처럼 정말 먹는 게제 특기예요. 언니 너무 행복해 보여요. 언니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할라피뇨 안 매워요? 매워요. 근데 일단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치킨 좀 먹어볼게요. 언니, 아까 레모네이드 먹었을 때랑 표정이 너무 달라요. 음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멤버들 있을 때는 멤버들 얘기해주면 내가 먹으면 됐는데, 이건 내가 얘기도 하고 먹어야 되니까, 어떡하지? 먹으면서 해도 돼요? 너무 맛있어. 전 먹으면서 댓글을 볼게요, 댓글. 여러분 드시고 계시죠?
비빔 치킨 어디부터 먼저 먹어요? 저 닭다리요. 근데 오늘은 보이는 것부터 집었어요. 언니, 저 지금 치킨 시켜요. 풀어닭 시키세요. 혹시 뼈까지 씹어 먹나요? 아니, 뼈는 뺐습니다. 언니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전다 좋아해요. 피자는 어디로 시킬까요? 저랑 똑같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알볼로 8가지 종류 피자. 댓글에 복스럽게 먹다의 정석 피자 광고주님 보고 계시죠? 여기 준비된 모델이 있습니다. 언니 저는 닭갈비 먹어요. 오, 맛있겠다. 이번엔 피자를 핫소스에 한번 찍어 볼까 봐요. 언니 장갑은 먹으면 안 돼요? 에이, 장갑은 왜 먹어요? 맛있는 게 많은데. 어떤 분께서 남주특 요란하게 먹지만 많이 못 먹음 팩트예요. 맞아요. 광고 효과 대박이다. 둘다 먹어보고 싶어 울겠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치킨 광고, 피자 광고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는 피자나 치킨 광고 할게요, 그럼. 잠깐만.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갈릭 디핑 소스 먹 찍어 볼게요. 여러분 드시고 계신 거 맞죠? 이제 귀걸이가 찌그러져 있어요? 원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언니 오늘 원피스 가을 분위기 난다 이뻐. 맞아요. 오늘 가을 컨셉이에요. 아니요? 이거 같이 먹어요랑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 이 뒷배경과? 맞추지 않았는데 우연히 맞았어요. 자, 어떤 분이 고래밥 먹고 있다 군대에서
군대에서 볼수 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화이팅! 피자 옆에 그거 뭐죠? 이거 치킨이에요. 프라닭 후라이드 반 블랙 알리오? 반.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먹고 있는데 또 같이 먹어요. 시그니처 게임도 한번 하면서 먹어봐야죠. 바로 먹방 빙고 먹구입니다. 오늘은 바로 저 남주에 대한 칸들이 9칸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면서 빙고를 완성해볼게요. 자, 처음은 일단 제가 버드니까 버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마리 새처럼 날아오른 남주의 첫 솔로 버드. 그렇습니다. 데뷔 9년차 에이핑크에서 갓 데뷔한 솔로 김남주로 돌아왔는데요. 저의 첫 도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들이 있는데 일단 저의 버드 솔직히 한번 들으면 진짜 계속 맴돌거든요. 그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이 노래를 듣자마자 정말 바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현 씨한테 부탁드렸지만 사실 걱정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또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해주실 수 있을지 뭐 믿기는 했지만 이렇게나 또잘 해주실 줄 몰랐었기 때문에 또 받아보고 아 정말 이분과 하길 나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버드를 또 음식으로 하나의 음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는 닭볶음탕 같아요. 뭔가 닭볶음탕은 중독성 있는 소스, 매콤한 소스, 그리고 또 감자, 뭐 당근, 그리고 치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먹다 보면 너무 맛있고 또 계속 생각나는 그런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 닭볶음탕처럼 모든 분들이 좀 호불호 없이 중독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닭볶음탕 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팬더들은 버드 첫인상 어땠어요? 언니 춤이 너무 예뻤어요. 언니 카리스마에 제 친구 반해서 입덕했어요. 우! 입덕 축하! 할라피뇨 같은 매력의 버드. 와, 맞아. 할라피뇨처럼 약간 매콤하지? 그 다음에 싱잉랩 완전 최고잖아. 싱잉랩 반짝임의 가떠주미 아름다운 어깨의 블루윙스. 버드는 뮤비랑 무대를 봐야 해. 맞아요. 버드는 퍼포먼스 위주의 곡이기 때문에 무대 없이 노래만 듣기에는 무대를 안 보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 다음에 또 티저부터 완전 반했잖아요. 또 있고, 중독성 쩔었어요. 라도 있고, 듣자마자 와, 이거 다 했어요. 아, 이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오. 그 다음에 김남주 그 자체. 완전 여전사 그 자체였다. 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벌띠벌띠야 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거기가 많은 분들이 되게 따라해 주시는데 거기가 또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색다르다 보다는 남주답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사실 저는 저의 첫 솔로니까 두 번째도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저다운 곡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 주신 소연 씨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일 100버드 하고 있어요. 와, 가능? 와, 그 다음에, 치킨 도착. 지금 치킨 도착했대. 지금부터 같이 먹어요!
아, 그다음에 수능 금지곡이라고. 오, 이거 근데 진짜 완전 중독성 짱이야. 자, 그다음에 일단 댓글은 좀 이따가 또 읽어보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버드는요. 이게 알을 깨고 나와서 강인한 여전사가 되는 모습을 또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도 뭔가 제가 뭔가 이렇게 강인한 전사가 되기 전에 한 마리의 새처럼 좀 표현된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질문이 날아왔대요. 남주를 한 마리의 새로 표현한다면 어떤 새일까요? 저는 사실 뭐 다양한 새들이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독수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얼굴 감겨진 눈빛 like eagle 이라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번 활동에 있어서는, 버드에 있어서는 독수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께서도 독수리를 표현해 주시길 바랬어요. 네, 그래서 좋고요. 그다음에 사실 준비를 하면서 좀 팬분들이 좀 놀라시거나 너무 걱정하시진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응원들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이번 첫 솔로 앨범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팬더가 생각하는 남주를 닮은 새또 올려주세요. 참새 같아요. 참새같이 귀여우니까. 맞아요. 평소엔 약간 참새 같은 모습이 있죠. 그다음에 몸짓이 우아한 백조. 오! 백조! 모기야! 모기! 이씨, 모기. 그다음에, 자, 요즘 모기가 많죠? 가을 모기. 저는 자면서 한 다섯 방 물렸거든요. 그래서 모기를 딱 죽였는데, 모기가 검은색인데, 얘가 탁 터지니까, 빨강색 피가 막, 아무튼, 밥 드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팔색조. 그 다음에 팔색조. 언니 매력 진짜 셀수 없어.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선 독수리, 내려오면 참새. 이거다! 무대 위에선 독수리, 내려오면 참새.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귀여운 병아리 아니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불사조요. 솔로 김남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 오! 이거 처음 듣는다. 좋다, 좋다. 그 다음에, 쉼없이 날개짓 하는 벌새. 오! 좋은데? 공작새,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흑조, 흑조. 그 다음에 어떤 분께서, 모기 눈치 챙겨. 라고. 모기야, 눈치 챙겨. 어디 갔니? 아, 진짜 모기 눈치 좀 챙기지,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모기 얘기밖에 없네. 그 다음에, 또 영원히. 모기 진짜. 그다음에 뭐또뭐 있냐면 영원히 함께 하세요. 뭐야? 박수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마음에 드네요. 오늘도 대환장 파티 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멤버들이 없어서 대환장 파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언니 눈을 닮은 부엉이. 오! 나 부엉이 진짜 닮았어. 그 다음에, 일단, 오케이. 너무 좋네요. 남주 가끔 귀여운 아기오리 같을 때가 있어. 라고 해주셨고요. 일단, 이런 버드. 남주는 새로 표현할 수 없지.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답을 잘 했으니까 첫 번째 칸은 성공! 자, 성공 스티커 붙일게요. 성공 스티커 어딨지? 성공 스티커. 성공 스티커는 안 붙여도 돼요. 성공 스티커, 잠시만요. 성공 스티커. 오케이. 자, 성공 스티커!
야! 오케이, 오케이. 성공.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음으로 도전할 먹고는 바로, 감각 퀴즈. 아니야? 감각 퀴즈 별론가? 아, 뭐하지? 혼밥 레벨? 아, 아니다. 뭐하지? 한쌈 타임? 아, 나 지금 배고프니까 한쌈 타임 한 번만 할게요. 자, 한쌈 타임. 자, 일단 한쌈 타임 여러분, 에이핑크 덤덤함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한쌈 타임은 말이에요. 저 스스로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거를 이 저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저 자신에게 선물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일단, 잠깐만. 나 홀로 집에 보는 것 같대. 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일단 제가 지금 좀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한 입. 자, 한 입. 저는 준비할 건데, 저의 한 입은 그 피자 있잖아요. 피자를, 근데 이거 한 입에 다 먹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옥수수 피자 대박.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페페론이랑 이 하와이안 피자처럼 이 파인애플 피자랑 두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겹쳐서 먹을게요. 짠! 자, 그럼 전 덕담하겠습니다. 일단 남주야, 솔직히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진짜 프로듀싱, 뭐 기획, 진짜 이런 거 오랫동안 준비했잖아. 진짜 그러면서 고비도 있었고, 뭔가 내가 정말 너무 힘든 순간에 뭔가 굉장히 성장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이 힘듦이 정말 모든 팬분들의 이 사랑으로 나는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 그 힘든 기억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 피자를 먹으면서 이제 앞으로를 너의 미래를 즐기렴. 너무 수고했고 앞으로도 수고하자. 건강하자. 화이팅. 핫소스 찍고 한 입. 여기 하와이야. 너무 맛있어. 아니, 잠깐만. 칼로리 2000 추가라뇨. 원래 먹을 때 칼로리 계산하면 안 돼요. 칼로리는 잊으시고, 드실 땐 그냥 드세요. 와, 이 페페로니 진짜 맛있다. 어떤 분이 이 기술 안 나오나 했어요. 언니 사이에 치킨 넣는 거 어때요? 치킨은 따로. 뭐야? 여기 닭다리가 없어. 닭다리. 이 닭다리요? 이 닭다리인가? 피자를 한입 먹고 닭다리를 먹어야죠. 맛있으면 0칼로리. 아, 언니 겹치는 조각수가 줄었네요, 세상에.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 우리 네 조각 겹쳐 먹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두 조각밖에 못해요. 그다음에 또 댓글에, 아, 네, 그거 닭다리 맞아요. 이거 닭다리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댓글에 언니 찐으로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요. 저 진짜 이거 지금 저녁 식사거든요. 여러분들도 드시고 계시는 거죠? 닭다리 애가 왜 저래 된 거죠? 그러니까 닭다리가 되게 신기해요. 누가 석탄처럼 생겼대. 아니야. 근데 맛있어. 목 메일 듯물좀 마셔요. 저 콜라를 마실게요. 그리고 지금 댓글로도 지금 우리 팬더분들이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팬분들한테도 한 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드릴 한 입은 우리 팬분들한테는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옥수수 피자. 서비스로 베이컨 하나. 자, 이거 팬분들한테 드릴 건데, 우리 팬더분들, 진짜 솔직히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나도 다른 컨셉이고, 또 기존에 에이핑크가 해왔던 컨셉들이 있으니까, 색다른 변화를 조금 겁내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았는데, 전혀 저한테는 그런 거를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너무 이렇게 사랑만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에 솔직히 이번에 좀 에이핑크 활동을 할 때보다 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명이 함께하던 걸 혼자서 약간 그거를 무게감을 좀 짊어지는 게 스스로 좀 버거울 뻔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 여러분께서 다 같이 짊어주시고 이거를 그 짐이 무겁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서도 진짜 울컥할 정도로 너무 이번에 감동을 많이 받아서 진짜 여러분이 없으면 저희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진짜 먹고 싶은 이 옥수수 피자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베이컨 하나 같이 핫소스 찍어드릴게요. 안 드신다고요? 그럼 제가 먹을게요. 맛있어. 이 제일 맛있어. 와, 옥수수 피자 진짜 맛있어. 옥수수 피자. 찐이야. 옥수수 피자 찐찐. 아, 너무 맛있다. 아, 콜라도 주래. 콜라 주래. 자, 콜라. 자, 치얼스. 댓글에 서비스로 베이컨을 주다니 이집 친절이 과하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언니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게제 행복이에요. 오, 고마워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남주가 하는 게다 좋아요. 오, 고마워요. 어떤 분이 진짜 나입 벌렸대. 야식 먹고 싶어졌어요. 드세요. 먹고 4시간 있다 자면 돼요. 그 다음에 아직 못 먹었는데 언니가 뺏어갔어. 죄송해요. 다시 드릴까요? 아, 오케이.
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 언니 옥수수 피자. 앞으로 내가 사줘야지. 제가 사줄게요. 그다음에 치킨도 주세요. 치킨. 맛있다. 그다음에 지금 먹으면 야식 아니고 저녁. 오, 그래. 지금 야식 아니야.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드셔도 됩니다. 아, 닭다리 배달원이 먹었나? 아니에요. 닭다리 여기 있어요. 닭다리! 이거 닭다리 맞아요. 자, 닭다리. 아니야, 나는 괜찮아. 우리 남주 많이 먹어. 아니야, 같이 먹어요. 어떤 분이 지금까지 이런 스케줄은 없었다. 이것은 일인가 포상인가? 포상. 이거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일이야? 난 지금 여러분하고 놀면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일인가요? 식사죠. 그다음에 전 언니 저 방금 라면이랑 족발 먹었는데 왜 다시 배고플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드시면 돼요. 목 막혀요. 치킨 무도 주세요. 자, 닭다리 근데 왜 하나예요? 이게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라서 닭다리가 후라이드에 하나 있어요. 너무 재밌다. 자, 일단 2번 먹고도 성공했고요. 다음은 일단 빙고를 성공해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성공을 위해서 남주의 꿈을 선택하겠습니다. 남주의 꿈. 남주의 꿈. 남주가 꿈은 어떤 그림일까요? 네, 올해 저한테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데뷔 10년 차가 됐고, 덤덤으로 진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정말 가슴이, 심장이 떨릴 정도로, 에이핑크가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음원 차트 1위를 정말 오랜만에 또할수 있었고,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또 이렇게 26살에 제2의 인생을 뭔가 보낸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솔로 앨범도 이렇게 냈고, 제가 좀 꿈꿔왔던 그런 것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간 그런 꿈들을 꾼것 같아서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뜻깊고 기억될 수 있는 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또 꾸고 싶은 꿈들이 저한테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꿈들인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저희 에이핑크와 또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에이핑크로서 또저 김남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일단 저 솔로 김남주로서는 사실 이제 데뷔를 했다 보니까 지금 진짜 뭔가 2020년 9월 7일에 제가 딱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꿔야 할 꿈들이 너무 많아요. 이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단독 콘서트도 솔직히 진짜 해보고 싶고 뭔가 또 다른 앨범들을 조금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루기 힘든 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그런 앨범을 내는 것도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팬분들, 우리 팬더분들이 계시면 저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앨범들도 좀 많이 내볼 생각이고요. 에이핑크로서는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제2의 전성기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제2의 전성기뿐만 아니라 진짜 팬분들이랑 오래오래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또 에이핑크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 어떤 꿈을 꾸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와, 어떤 분께서 데뷔 팬인데 10년을 같이 했는데 앞으로도 더 같이 하는 게 꿈이래요. 와, 제첫 번째 가수이자 마지막 가수가 되어주세요. 와, 이건 눈물 아니에요? 눈물. 그 다음에 또 20주년 콘서트에서 다 같이 울어보고 싶어요. 잠깐, 20주년이면 초롱 언니 40살, 40살. 그때도 진짜 할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저희가 벌써부터 삭신이 쑤셔고 막 그래가지고 체력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떤 분께서 100만 유튜버도 이뤄요. 오, 진짜 100만 유튜버 이루고 싶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 대박이야. 미래의 아이들도 에이핑크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와, 진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초등학생 분들께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게, 아, 진짜 이번엔 파리야. 파리 눈치 챙겨. 저는 솔직히 초등학생 분들께서도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10년 차고 어떻게 보면 다들 오래된 그룹이라고 해주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는 게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생 팬분들께서 저희를 좋아해 주신다는 거는 아직도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금 학생분들도 저희를 좋아해 주신다는 거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아이들도 저희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다음에 언니의 꿈을 오래 함께 하는 거요. 그리고 언니의 심야 라디오. 좋다. 네이버 나우. 네이버 보고 계시죠? 네이버 나우. 그다음에 3020이 되어도 에이핑크 할 거야. 내가 30살이 되어도 나는 팬더를 기억하고 함께 할 거예요. 그다음에 수능 만점 받아서 언니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 수능 만점. 그럼 기사 나면 내가 보겠다. 오! 그다음에 미래의 오늘을 추억하는 거. 미래의 오늘을 추억하자. 그리고 수능 만점, 진짜 만점이든 아니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요. 그래도 좋은 성적을 원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성적 진짜 꼭 이루시길 바라고 항상 응원할게요. 그다음에 온라인 콘서트. 오! 저희가 항상 온라인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는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행사할 때딱세곡 이상 가면 저희끼리 딱 눈빛 교환이 돼요.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아, 나 지금 고비다. 너도 그렇니?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는 그 함성 덕분에 저희가 진짜 힘을 내서 계속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정말 할수 있는 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팬분들께서 너무 원하신다면 저희가 정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새로운 꿈을 꿀 때마다 이룰 수 있게 같이 응원하는 거 감사해요. 그다음에 우리 같이 곡 만들기. 오! 완전 좋은 콘텐츠인데? 우리 같이 곡 만들기 좋다. 우리 막419 팬송 할 때마다 우리 팬분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기회만 된다면 꼭 성사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멤버들 솔로콘 다가보기. 와, 멤버들 솔로콘 다 하면 대박이다. 같이 먹으니까 저 조금 먹으면서 또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닭다리 하나도 못 뜯었단 말이야, 지금. 제가 먹는 동안 여기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볼게요. 어떤 분께서 그럼 세 곡만 하고 토크로 1시간 하죠. 오, 좋은데? 근데 그거 팬미팅이잖아.
여기 노랑 치킨무 진짜 맛있어. 남주 새끼 시청자와 먹방? 남주 새끼 아니에요 이거. 같이 먹어요 왜요? 아 남주 새끼 시청자와 먹방이 소원이라고? 오 좋은데? 저희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꼭 같이 해요. 저렇게 원초적으로 먹을 수가? 제가 원초적으로 먹었나요? 오! 오늘 주언니 대학 원서 넣었어요. 후배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오! 화이팅! 후배 되시고 저랑 같이 볶음우동 학식 먹어요. 볶음우동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댄스곡 세 곡에 발라드 앉아서 부르는 온라인 콘서트 가기.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우리 발라드 가수 해보는 거 어떠냐고. 우리도 그냥 좀 댄스만 하지 말고 조금 서서 이제 스탠드 마이크를 하고 좀 서서 부르는 노래들을 많이 해보는 건 어떠냐 라고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저희는 힘들어도 진짜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니들은 토크 콘서트도 가능해요. 오! 솔직히 우리 토크 콘서트 하면 안 끝나. 올나이트 해. 왜냐면 말이 안 끝나. 그 다음에 랜선 요리교실. 오! 랜선 요리교실. 오!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랜선 요리교실? 전 좋죠. 저 요리 잘하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운동해. 이거 누가 하지 않았어요? 저희 멤버? 다 같이 운동해? 봄이 언니 하지 않았나? 다 같이 운동해. 좋아요. 빨리 세상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이핑크 발라드 맛집이니까 발라드로 온라인 되죠. 우리 발라드 맛집 맞아. 내설수도 발라드죠? 아니 내설수 댄스곡인데? 어떤 분이 다리는 가만히 있고 몸만 춤추는 콘서트. 이거 어떻게 마지막 이렇게? 그건 아니야. 춤 춰야죠. 다리 움직여야지. 언니들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저희 누워서 가만히 못 있어요. 저희는 움직여야 직성이 풀려요. 핑순이 중 누가 제일 말 많냐고요? 다 말 많아요. 각자 다른 얘기해. 수록곡 맛집. 맞아. 우리 진짜 수록곡이 진짜 다 좋아. 내가 오늘 크리스탈을 듣고 싶어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크리스탈이 약간 마음 정화해 시켜주는 것 같아요. 누나 내일 내설수 4주년. 진짜 축하해요. 남주 버드도 마라맛 발라드로 쳐주시면 안 되냐요? 해볼까 지금? 버드 마라맛 발라드 버전. 나 이거 못하겠는데? 눈을 떠 나의 뭔가. 안 되겠다 이거. 춤은 우리가 출게, 언니들은 노래만 하자요? 좋은데? 우리가 노래할 테니까 다 같이 올 스탠딩으로 춤을 추는 거야. 이것도 좋다. 와, 이미 이거 다 해도 할게. 너무 많다. 너무 좋다. 오케이.
강식당처럼 피식당 어때요? 너무 좋은데? 진짜 이 세상이 도와주면 진짜 핑식당 꼭 하고 싶네요. 그다음에 콘서트에서 남주 솔로 무대 버드 꼭 듣길 기대하고 있을게. 남주 버드 솔로 무대 진짜 꼭 해야죠. 솔직히 이번 솔로 무대는 그냥 웬만하면 버드를 하고 싶어요. 버드를 조금 바꿔서나 아니면 뭐. 야미 도입부 남주 파트 짱 한번 불러주세요. 또 버릇처럼 소리가 Your love, you better come 내 옆에 와. 단둘이 둘이 뛰어 네 사랑을 맛보게 해줘. I want it bad, sweet honey, yeah. 오, 식사하다 노래하긴 처음인 것 같아. 핑식당 하면 우리 음식 먹을 수 있겠죠? 아, 당연하죠. 저희 요리 잘해요. 핑식당 하면 어떤 메뉴를 선보이고 싶냐고요? 일단, 보미 언니가 요리를 해준 적이 있는데, 언니는 양념 맛이 다 똑같아요. 무슨 뭘 넣는지 모르겠는데 다 다진 마늘 맛이야. 고춧가루 플러스 다진 마늘 맛인데 맛은 있는데 모든 메뉴 맛이 다 똑같으니까 언니가 뭐 그런 거 요리 한국 음식 하나 하고 저는 또 양식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양식도 하고 뭐 그럼 되죠 뭐. 그다음에 김남주랑 육성재의 사진 불러주세요. 너와 내가 아니 잠깐만 이거 남자 파트인데? 너의 모 지어봤 나를 위한 표정 잡아봤 나를 향한 포즈 웃어봤 너와 함께 치즈 이 사진첩엔 너와 나 우리 둘이 가장 멋지게 예쁘게 담아봐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 둘 사이 내 추억 모두 너라서 난 행복해 시간이 지나서 나 약해진데도 말라 네, 그 다음에 핑식당 브이라이브로 생방송해요. 핑식당을 하게 되면 네이버 브이라이브로 한번 협업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손에 든것좀 드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회를 주셔서. 지금 닭다리 아직도 듣고 있는 거 알아요? 네, 대화하다가 지금 닭다리 하나 아직 듣고 있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고추 마요 소스 진짜 맛있다. 내가 봤을 땐 오늘 완밥 미리 불가. 왜냐면 혼자 말하고 혼자 먹으려니까 이거 안 돼. 근데 또 먹기만 하기에는 너무 내 입이 심심해. 근데 이거 진짜 옥수수 피자 너무 맛있잖아. 옥수수 피자 진짜 맛있어요. 옥수수 피자 진짜 맛있는데? 성남주 이제 안 나오냐고? 나와요. 뒤에 요 신경 쓰인대. 요가 삐뚤어져 있어. 자꾸 난 뒤에 요 신경 쓰여요 그래서 담요? 뭐지? 했는데 요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같이 먹어. 요! 이게 컨셉이에요. 와, 근데, 너무 맛있다. 남주님, 치킨 앞에 거는 뭐예요? 응? 이게 뭐야? 바게트인데, 엄청 딱딱할 것 같아. 엄청 딱딱해. 마늘 바게트야. 완전 맛있네? 이거 한번 치킨 이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양념 소스. 맛있어. 언니 오늘 왕실에서 먹는 것 같아요. 먹고는 어떻게 됐나요? 잊으신 듯. 아, 이제 하겠습니다. 먹고! 일단, 이렇게 서로의 꿈에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이번 먹고도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칸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아무래도 빙고를 해야 되니까. 한줄 완성됐어. 원 먹고 외칠게요. 원 먹고! 축하합니다. 근데 이거 같이 먹자, 이거. 혼자 하니까. 진짜 빡세다. 혼자 먹고 빙고 붙이고 다 해야 돼. 자, 일단, 원먹고를 성공했으니까 방송 끝나는 후식 주신대요. 자, 과연 남주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디저트가 있을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지? 저번 에이핑크 할땐 만족됐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근데 옥수수 피자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왜 옥수수 피자 하는지 알았어. 자, 오케이, 성공.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야, 도전! 도전 가자, 도전. 도전 갈게요. 뭐야? 종소리가 울렸어요. 지금 1시간 지났어요? 거짓말. 저 이거 먹지도 못했는데요? 아니, 올나잇 같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말이 돼요? 나 지금 아무것도 못했는데? 자, 일단은, 잠깐만. 1시간이 지났대. 잠깐만. 그럼 어떡해? 나 이거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하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요. 시간이 없구나.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나 이거, 내가 지금 먹는 게 도전이다, 지금. 일단, 일단, 저는 도전을 더 먹는 것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완밥 실패가 아니라 이건 거의 노밥인데, 노밥. 근데 어떡해? 옥수수 피자 사주세요. 옥수수 피자 제가 다음에 이벤트 하면서 옥수수 피자 기프티콘 있으면 그걸로 이벤트 선물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 회사 언니. 괜찮으시죠? 댓글에, 방금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이게 끝났어요.
9시부터 시작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시작하면 되네. 이제 계속 하죠, 뭐. 지금 몇 시예요? 아니, 9시 1분이야.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 뭐라는 줄 알아? 5분 뒤. 후식은 히비스커스 레모네이드입니다. 아, 이거 내가 웃는 이유가 있어. 이거는 아까 제가 7시에 이제 팬십 그 브이라이브 채널 플러스 브이라이브를 했었어요, 잠시. 그때 만들었던 게 히비스커스 레모네이드인데 그것 때문에 약간 웃긴 게 있어요. 아무튼. 2부 시작인가요? 다들 오늘 퇴근 안 하셔도 되나요? 피디님, 우리 언니 남은 거 전부 싸주셔야 해요. 아니요, 이거 같이 먹어야죠. 아, 근데 내가 먹던 거를 먹을 수는 없겠다. 내가 싸가야겠다. 일단, 끝났어요, 지금. 같이 먹어요.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어떡해. 너무. 언니, 남은 건 누가 먹어요? 싸갈게요. 아, 이거. 어떡해. 끝났어. 아니, 어떡해.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안녕히 가세요. 끝났어요. 어떡해. 난장판. 난장판이래. 아, 너무 웃기다. 우리 팬분들이 진짜 제일 웃겨.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인데 퇴근이 필요한가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 오늘 불금. 하지만 집에서 집콕해야죠. 자, 그 다음에, 자, 1부, 와, 댓글이 자연스럽게 남주새끼로 이어가죠. 오! 좋은데, 남주새끼 카메라 안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와, 1부 잘 봤습니다.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 팬분들 너무 웃겨. 어떻게 끝났어요? 거짓말. 나도 끝내기 싫어. 아니, 솔직히 1시간 뭐가 이렇게 짧아? 아니, 저번에보다 더 짧은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어떤 분이, 엥, 언니 지금 8시예요. 날 속이려고 해. 아니에요. 지금 9시예요. 다들 시계 시간 8시로 다시 맞춰요. 하지만, 감독님 야간 수당은 1.5배인데 좀만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야간 수당 1.5배니까 더 해주시면 안 되니? 어떡해, 개그맨. 진짜 너무 웃겨. 우리 언니 아직 한 입도 못 먹었잖아요? 지금 들어오셨나 봐요. 저 많이 먹었어요. 그다음에 제작진분들 잘생긴 만큼 시간을 늘려주세요. 이제 막다 늘리시는 거 아니야, 막? 아니, 한국인은 밥 3시간씩 먹잖아요, 라는데. 그래요? 뷔페야? 일단은, 아니, 지금 이거 먹고 원빙고 한게 어디야? 내가 후식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자, 후식, 뭔죠? 지금 알순 없나요? 후식은 아이스크림이래! 어딨어요?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나? 일단은, 그리고 히비스커스. 레모네이드? 아니, 괜찮아요. 사양할게요. 전 아이스크림만 먹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지금 끝났는데, 피디님 카메라만 빌려주세요. 나머진 저희가 할게요. 일단 안 돼요. 지금 일단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서 완법을 성공했는지 볼게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내가 뭐 먹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나도 실패고요. 일단 너무 대화를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못 먹었어요. 언니 홍콩 시간은 8시예요. 댓글에 다들 뒤에 약속 없으시잖아요? 약간 에이핑크 때보다 더 잡는 것 같아. 그쵸?
또 벌칙을 제가 오늘 받아야 되는데, 일단 벌칙 받을게요. 일단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버드처럼 멋지게 벌칙 받겠습니다. 쿠키 셰프님, 벌칙 주세요. 오늘 쿠키 셰프님이 벌칙 아니야, 거의? 쿠키 셰프님 많이 고생하셨어. 자, 돌릴게요. 자, 룰렛을 돌리고 제가 이거 하는 거 벌칙합니다. 제가 손에 힘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요? 아, 어떻게 해요? 너무 안 들어가는데? 행복하게 배부르게 엔딩 매트를 남주 스타일로 외치기. 노잼 걸렸는데, 노잼? 아,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 솔직히 아니다. 행복하게 배부르게 남주 스타일 위치는 재미가 없어. 벌칙하는 이왕 하는 거. 죄송해요. 다른 데서 날려버렸어. 다시, 다시. 쿠키 셰프님, 저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안 돌아가죠? 피치 세트와 함께한 오늘 어울리는 노래 한 소절. 일단 제가 오늘 완밥 실패니까 이거 피치 세트와 함께한 오늘 어울리는 노래 한 소절 하고 갈게요. 노래 한 소절? 응. 피치 세트? 피치 세트, 피치 세트, 피치 세트야. 피치, 피치 세트, 피치 세트, 피치 세트야. 우! 자, 일단 여러분. 되게 난장판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오늘 난장판이 될 줄은 몰랐는데, 굉장한 난장판을 함께 도와주신 쿠키 셰프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진짜 너무 정신없이 지금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극한 직업 쿠키 셰프님. 셰프님 한 시간 더. 저분은 남주보다 더 하다. 오늘 너무 재밌다. 어떡해. 나 보내기 싫죠, 여러분. 일단 저는 가야 되니까, 일단 저는, 벌칙. 피디님 야근. 피디님, 벌칙으로 야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사라지셨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제 피치 세트 다 먹었고, 완밥 실패로, 일단 여러분, 완밤은 실패지만 제 인생은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십시오. 네, 여러분. 전 이제 진짜 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는 좀더 정돈된 같이 먹어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너무 고맙고, 행복하게, 배부르게, 안녕! 노래 갑자기 고급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컨셉과 안 맞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먹어요. 함께 하실 건데요.